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아, 저는 여기 오늘 여기 동구 신천동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대지가 무려 100평이 넘고요. 월세가 480만원 거의 5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고수익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우선 쉽게 설명드리면 요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동대구 세무서입니다. 동대구 세무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대구 세무서와 그리고 건물 북쪽 방향으로 신세계 백화점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뭐 크고 작은도 아니에요. 작은도 아닙니다. 크게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 아파트 1190세대 지어지고 있고 건물 앞쪽으로도 철거가 되고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공사 현장도 많이 있고요. 이 앞쪽이 또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토지 매입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공실이 없이 임대업 할 곳 없나 하시는 분들, 공실 없이 임대업 하면서 월세 많이 나오는 곳 없냐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건물 눈독 들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건물은 주인 세대도 있어서 거주 요건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 구조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주차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 한 10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 인근에 다니는 직장이 인근이셔서 차량은 크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장점도 있는데요.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1층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점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지어진 게 2015년도 지어졌는데요. 이때 지어진 건물들은 엘리베이터 시공을 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엘리베이터 딱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100평이 넘는 건물들 가격 보시면 놀라실 건데요. 우선 평당 가격으로 기본 뭐 2천만원 선은 다 넘어가고요. 뭐 2,300, 2,500 정도 나오고 있죠. 오늘 건물은 평당 1,800만원대에 나와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층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구, 총 일곱 가구로 2층 여기 전부 다 미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5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로프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세입자들도 더욱 선호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4층인데요. 여기도 미니 투룸 두 개와 그리고 주인세대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도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거주하실 분들 걱정 없이 문의 주셔도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옥탑도 있는 건물입니다. 옥탑 이것도 불법 세대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 5층 건물이라고 보셔도 뭐 될 만큼 정상적으로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원룸 구조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보면, 야, 요 아빠 바로 앞쪽에 여기가 더샵 디어엘로 엄청난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1190세대 아파트 지금 신축 현장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다 지어진 동원 비스타, 저거는 520세대 정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도 보이시죠? 신세계 백화점 그 앞쪽에 먹자 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먹자 라인 주변에도 지금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먹자 라인 끼고 있는 쪽에 지금 요 밑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전부 다 펜스가 쳐져 있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또 지으려고 토지도 계속 매입 중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백화점도 끼고 있고요. 바로 앞쪽에 상업시설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여기가 수성구와 이어지는 수동구 그리고 법원 인근에 사무실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다가구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멸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대 수요자들은 갈 곳이 없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가 더욱 귀해졌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트가 둘러싸여진 위치에 고수익 매물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미니투룸 17개, 주인 세대, 그리고 옥탑에 원룸 한 가구 있습니다. 대지 368제곱미터, 건물 638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안산시 111.2평, 건물 193평입니다. 15년 11월 24일날 준공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1억, 대출은 7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공실 없이 만실입니다. 임대보증금 3억 5,500만원, 현재 인수가 10억 4,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750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488만원 나오는 아주 고수익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주변 둘러보시면 여기가 임대업하기에는 기가 막히겠구나 하실 겁니다. 법원 인근에 각종 대형 사무실들과 그리고 건물 앞쪽에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시설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신세계 백화점과 복합 한수센터까지 끼고 있는 현재 이 건물 위치를 보시면 임대업은 정말 걱정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고수익이 또 나오는 매물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월세 받으시면서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하시면서 거주하실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